자, 요 얘기 하나 다루겠습니다. 송병기가요. 야, 이거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동아일보에 송병기가 울산 남구 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네. 하여튼 이 자들은요.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인.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요. 울산에 출마 선언하면서 송병기 누구신지 아시죠? 예? 송철호 예? 울산시장 선거 때 가진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으로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그 지금 수사받고 있고 지금 그런데 울산 남부갑에 출마 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시련을 겪고 나니 자신감을 가진다. 야, 울산 전 경제부시장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던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예?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선거에 나온다고 큰 소리를 빵빵치 이게 법치가 무너진 거지 이게 누구 믿고 그러겠습니까? 문재인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이게 아나무인이지 이 자가요. 송병기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게 뭐야 이거 해도 나라가 이제 아주 야 이놈들 봐라 이거 그러면서요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신을 기소한 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건 억지 기소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신변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면서 선거에 나왔네. 야, 오늘 울산시의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오늘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뭐나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지난 두 달 동안 선거 개입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신상 털기식 수사가 한계를 드러내니까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했고 구속영장 기각한 거는 죄가 없어서 기각한 게 아니야. 에? 불구속으로 재판 받아라 이거야. 그게 죄 없다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재판 끝나질 않았는데. 에? 그리고 각가지 정황이 다 나왔고 진술이 다 나왔고 노트도 나왔잖아. 야 이거 봐라. 지 노트도 나와놓고. 예? 그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웃기는 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공천을 줬느냐, 이거 준다고는 얘기가 있었느냐, 이거죠. 그런 조율도 없이 이 사람이 큰 소리 쳤을까요? 지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권력 게이트인 울산 부정선거에 관해서, 그러면 나는 이해찬의 민주당도 이게 국민을 알길 개똥으로 알고 개돼지로 하는 거지 이런 사람이 선거에 나오게끔 민주당에서 만들어? 야 이거 그러니까 공천 자격 심사는 어떻냐고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이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민주당 검증위 차원에서는 적격 판정이 마쳤대요. 허허 이거 봐라. 그래서 공천관리심사로 넘어간 상태인데 검증위 차원에서는 적격 판정 마쳤대. 이게 불법 집단이니까 이 정도는 뭐 적격하다고 보는 거네. 민주당이. 이자를 적격 판정을 해줘? 그래서 선거에 나오게 해? 더불어민주당? 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꼼수일 수 있죠. 이 이해찬 씨 머리 굴리는 데는 이런 꼼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가 지금 13명이 기소됐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쓰나미로
13명이 기소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박형철이가 불었잖아요. 백원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백원우 다 연결된 게 다 나왔어요. 총체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럼 누가 지시한 거, 문재인이 지시한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지시 직접 한 게 아니라 왜냐면 비서실이 있고 정책실이 있는데 청와대 직접 비서실 다 개입했고 정책실까지 개입했어요. 그럼 정책실에서 개입했다는 건 비서실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그럼 뭐예요? 그 위로는 단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이야. 문재인 대통령 밑에 비서실이 있고 정책실이 있어요. 정책실에서 개입했어. 비서실에 여러 개 수석실에서 다 개입했어. 그럼 어디야? 문재인 단 한 사람이에요. 그게 다 나왔어요. 그 탄핵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도 500명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건 탄핵감이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가다간 선거에 지고 자기네들은 작살나고 우후죽순으로 감옥 다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번 기소 자체를 무효시키려고 재판에 올라가야 되지만 그 전에 여론으로 마녀 재판을 통해서 무효시키려고 쓱 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없어. 그러니까 13명 기소된 사람들 다 죄 없어. 울산 시민한테 물어봐. 이래서 마녀사냥으로. 선거에 설령 이 사람 떨어져도 큰 손해 없다는 거지. 사용하는 거죠. 마녀사냥의 도구로 이해찬이가 이 귀신이거든. 도구로 사용하고 불쏘시기로 활용하고 당선되면 끝내주고 왜냐하면 당선되면 여론의 승리다. 니네들 기소한 사람을 국민들은 뽑아줬다. 이러고 몰아붙여서 어떻게 재판이고 뭐고 그냥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공수처가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통과는 됐지만 이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가져와 버리고 그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시간 끌기용 불쏘시개 활용하기가 송병기 딱 좋다. 이런 작전인 모양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지. 지네들 마음대로 법이고 뭐고 다 무력화시키고 진짜 여기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네. 야 이해찬 씨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다. 그리고 양정철 민주원장 선거 전략을 이 정도까지 쓸 줄 몰랐다. 진짜. 야 이런 사람을 내보내? 감옥 갈 사람을? 아,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뭐, 물론, 저, 울산 시민들이 이제 다 평가해 주시겠지만, 뭐, 붙을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는데, 요런 꼼수를 쓴다는 민주당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수까지 쓰냐? 아, 진짜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야. 아, 저는 이런 수까지 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석사 때 선거 전략을 공부했는데요. 조지 워싱턴에서요. 아, 그래도 저도 거기는 그 학교의 극과가 유명한 게 학문적으로만 공부하질 않아요. 물론 학문도 이제 기본 학문은 공부하지만 조폭으로 말하면 실제로 칼 쑤시는 법을 가리켜요. 실제로 선거에 어떻게 이기는 법.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반칙으로 이기는 법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 쭉 공부하고 이게 합법적인 반칙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써서는 안 되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이런 방법은 아주 최악의 방법입니다. 써서는 안 되고 이거는 아 근데 야 이걸 쓰네. 이걸 쓰네. 송병기를 선거에 내보내서
13명 기소된 거를 마치 억울하게 기소된 걸로 피해자 고스프레하고 검찰의 탄압을 받은 사람들로 피해자 고스프레해서 당선되면 띵호하고 좋고 당선 안 돼도 활용을 충분히 한 거고 공천 이제 요런 또 요런 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머리를 쫙 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아, 울산의 반응, 전국의 반응, 또 저희 같은 유튜브들의 반응을 보고 아주 이게 격하게 반발이 나면 공천 과정에서 나중에 탁 떨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또 뭐 공천 과정에서 할 일 한 것처럼 그런 수까지 다 내다보고 그러나 지금 적격 판정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검증위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적격 판정을 해줘? 그리고 탁 올려서 쓰는 거야. 여러 가지 수를 내다본 것 같은데 이해찬 역시 이해찬이네. 역시 양정철이고 이게 정통 승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해찬, 양정철이 변칙에 반칙에 어떻게 해서든 이기면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역시 전략은 그런 쪽으로 전략은 뛰어나네요. 반칙과 변칙에 그전에요. 와지마 고이치라는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와지마 고이치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와지마 고이치라는 이 변칙 복서예요. 아, 일본 선수인데 동양 챔피언이었지 세계 챔피언 했나 안 했나 모르는데 하여튼 변칙 반칙의 선수야. 근데 뭐 세계적인 탑클래스예요. 워낙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근데 유재두 선수가요 박살냅니다. 정통파로. 유재두 선수는 정통파로. 그래서 아주 동경에서 아마 유재두 선수가 와지마 고이치를 아주 박살을 냈지. 적진에서. 이런 이해찬과 양정철이 주도하는 더불당 이 사람이 와지마 고이치입니다. 이 사람이 유재두고요. 한 번은 졌었을 거야. 그전에는. 한 번은 이 변칙 반칙에 이 정통파 복서가 당했다가 그 다음엔 다시는 안 당한다고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적진에 가서 아주 개박살 냈어요. 케오로 이겼을걸? 제가 젊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와지마 고이치가 생각납니다. 아, 이해찬과 양정철 와지마 고이치 당신들 와지마 고이치인데 한번 저 정통파 유재도한테 한번 케어 앞에 한번 당해보시오. 지금 민심으로요. 그 변칙 반칙으로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좀 통했지? 안 통해 이제. 한번 당해봐. 예. 마지막 오이치의 최후를 한번 당해봐요. 일본에서는 또 이 사람이 인기 되게 끌었어요. 아 변칙 반칙 귀신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야. 아주 치사한 플레이는 안 했어요. 변칙 반칙은 했지만. 근데 마지막 오이치를 넘어서는 이 이해찬과 양정철이 야 송병기를 적격 판정을 공천에 적격 판정을 주냐? 그리고 간 봐서 딱 어느 정도가 되면은 공천 빡 주고 그러자면 아 여론의 문매가 심하면 쓱 공천 부적격으로 쓱 하려고 일단은 적격 판정을 준 거예요. 그 송병기 출사표 던지고 마지막 오이지를 능가하는 이해찬과 양정철의 아주 치졸한 치가 떨리는 전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병기 얼굴 다시 띄워주시죠. 울산 시민들 이번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그러면서 출마의 변이 뭔지 아십니까? 지가 지금 재판받아서 깜빵가게 생겼는데 시련 겪고 나니 자신감 가득하다. 에라이
이것들은 법을 어기고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부정해놓고 재판받고 있는데 자신감이 생긴다고.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출마를 해? 이 우파들은 이 순진해서요. 뭐 이렇게 되면 어디 출마할 언감생신 나가겠습니까? 주지군도 이제 총하고 그냥 억울하게 탄핵당해도 다 감옥 가고 출마는커녕 이것들은 자신감 생겼대. 출마의 변이. 저는 처음에는 정치 보복이란 걸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우파가 정권이 들어오면 보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민주주의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하도 하는 짓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이런 짓들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행을 하고 토요일마다 그 연인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냥 태극기 들고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그렇게 애워싸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사법을 농단하고 이게 계속하니까 이제는 저는 보복해야 된다고 요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응징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한 번은 손 보고 가야지 그냥 점잖게 또 없던 일로 하고 뭐 용서하고 화해하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바꿔서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 철퇴 내려야 돼, 다. 이거 지시한 사람들, 불법을 자행한 사람을, 아니, 범인이 불법, 아니, 무슨 잡범들이, 조폭이, 절도범들이 불법,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법무부 장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예? 조국이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민정수석이 그러고, 대통령이 거기에 연관돼 있고, 그런데도 하나의 반성 아니라 하나의 대국민 사과 아니라 오히려 더 뒤집어 씌우고 더 압박하고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더뭐 그걸 수사하는 예? 윤석열이를 그냥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은 꼭 반드시 응징하고 넘어가고 제도를 탄탄히 해야지. 이거 응징 안 하면요. 이 독버섯 같은 이자들은요. 또 그렇게 해요. 반드시. 에이,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그 응징하지 못한 주사파의 독버섯을 응징하지 못한 천추의 한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사적이야, 우리는. 너무 신사적이고 점잖고. 서부 영화에서도 보면 뒤에서 총안 쏘잖아요. 예. 앞에서, 야! 딱 뽑고, 딱! 먼저 뽑아서 죽이잖아요. 이런 놈들은요, 뒤에서 숨어 있다고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총 갈기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점잖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진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놓고선도 자신, 아니, 뭐? 탄압을 받, 아니, 뭐라고? 시련을 겪고 나니까, 자신감을 가진대요. 그리고 울산 남구갑에 출마 선언한대요. 청와대 하명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자신감이 생긴대요. 시련을 겪고 나서. 아, 진짜 어이없다. 그런 전략을 쓰는 제가 뭐 때문에 전략 이해찬과 양정철이 이런 전략을 쓰는지 제가 아까 잠깐 맛보기로 설명드렸죠? 아주 써서는 안 되는 극약을 쓰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여기서 이기려고 이 약을 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감옥까지 안키기 위해서 극약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극약은요. 결국은 앞에 극자 들어간 것처럼 사람을 죽여요.
정상적인 치료로 안 되니까 극약을 쓰는데 더블당 진짜 하늘이 무섭지 않고 국민이 무섭지 않고 이제 막가파로 저렇게 가는데 반드시 철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젠 신사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꿔서 받은 대로 갚으리라 응징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은 응징하고 넘어갑시다. 저는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도 정치학자인데 정치학자가 응징하자 이런 소리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배운 게 그게 아닌데 안 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근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는 뭐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치학이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 뭐 사법질서가 안 통하는 사람들인데 에? 도덕은 무슨 도덕이에요. 그건 옛날에 국구려 먹었고 에.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에. 바뀌었습니다. 에. 반드시 한 번은 서부 영화에서도 보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요 법을 무시하고 그 나쁜 놈들 그저 현상 수배자들 법을 무시하고 다 죽여버리더라고. 그리고 현상금 타더라. 뭐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응징을 해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거 다 싹 털어가지고 감옥 싹 다 쳐놔야 돼. 아, 힘을 모읍시다. 결전의 날로. 이렇게 이쪽에 보면요. 오른쪽 누르면 구독입니다. 이렇게 네모난 거예요. 예, 빨간 거예요. 예, 누르면 구독 보이시죠? 예, 예, 눌러주십시오.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 힘내십시다. 아주 암울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뭉쳐서 이 암울한 시대를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